자, 일본의 외무 대신이 1시 반부터 황궁에서 이 만남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담을 짧게 끝냈습니다. 30분이었어요. 예. 근데 우리가 우리들이 이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또 이 서한으로 전달을 했고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안에 국제적인 상식에 맞는 그러한 규결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그런 취지의 뜻을 전했습니다.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한국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will be restored again. I still, I doubt. But today's the minister's approach and the explanation are a little bit sincere and honest.